캔디 크러쉬 소다 207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에서 특수 캔디를 최대한 만들고 난 후에 공략을 하는 것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물고기 사탕도 최대한 만들어 놓으시고,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 후에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, 바로 터져버렸네요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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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지 마. 당황하면 안 돼. 이 친구가 해결해 줄 거예요.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,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결과? 나름 괜찮은 결과. 갈아! 오, 물고기 짱 많아. 끝! 처음에 초콜릿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초콜릿을 초반에만 공략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쉽게 클리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. 물론 그 초반에 끝내지 못한다면 밑에 부분이 다 초콜릿으로 뒤덮여서 깨기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반을 노려야 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